그럼 반대도 될까요? 다시 하죠. 저도 갑니다. 들어와요. 다시 가지고 분위기 좋아요. 느낌 좋아요. 희대의 망작. 블록 반대라니요. 아니 이거 한 번 더 하고 반대 한번 해보죠. 야 이거 오늘 재밌어요. 야 오늘 재밌어요. 고시나리 댕쩌는 생각 기가 막힙니다. 시위 열려있는데 한 번 더 한대요. 한 번 더 하세요. 네. 예, 네, 일단 한 번 더 하죠. 이거 한 번 더 하고 제가 다른 거 이번에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님 하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 먹는 거야. 와, 나 진짜 죽겠는데? 하지만 고스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내가 아니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내가. 오 잠깐 아! 나 짝대기인 줄 알고. 안돼 잠깐 나 먼저 죽을 순 없어. 이 재밌는 모드를 나 혼자 죽을 순. 아! 젠장. 아 젠장. 아 불러. 아 그렇죠 그렇죠. 오, 올라가는 거 봐봐 저거. 오, 이게 맞나? 이긴 블럭 빠지는 시점 이기는데 이게 맞나? 용신이 이제 엄청 당하시고 계신데? 야 잘했다 집. 와, 와, 뭔가 되게, 야, 어, 또 튕기셨나보다. 얼른 들어와요. 게임이네. 빛이나 미로 아프요. 자, 드디어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인정. 돌아가셨다. 오, 저기 내려가네. 이거 좀 많이 불편해요. 알겠어요.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생각 났어요 여러분. 불안해 하셔야 돼. 우와 호화이도 엄청 잘하는데? 네 몇 콤보 나올까? 와 누가 이렇게 쌓고 있는지도 안 보이거든요. 닉네임도 안 보여. 그러네? 네, 닉네임이 안 보이네. 이번에 다음판에는 닉네임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와 안 가시나? 야 용신님의 친추 요청.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끝나긴 끝나요. 아 이런 방송 고스나리 방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재밌는 모드입니까. 테트리오의 뉴비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자동 포와이드 연습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자동 포와이드 연습. 이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일단은 썸네일은 나왔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준이 형이 야 돌아가셨네. 끝났네. 자, 한 번이라도 못 누르니까 끝나. 자, 다음 판에는 닉네임이 정말 잘 보일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혹시 반대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 반대로 하면 뭐야? 나 40대 400인데 뭐야? 안 보여. 40이 안 들어가셨죠? 아니 나 40 넣었는데. 예. 네. 40 넣었는데. 나 40인데. 네. 아니 나 40으로 했는데? 4로 4대 4로 했어? 40대 4인데. 그래요?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자, 최도가 20이구나. 그럼 20으로 하지 뭐. 아, 어쩐지. 아, 다음 판에 보통률로 할게요. 네, 다음 판에 보통률로 할게요. 자. 세로로 했으니 이번엔 가로로. 이번엔 가로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안 보여요. 이거 한 번만 공격당해도 그냥 죽겠는데? 아 그러네, 넥스트가 안 보인다. 그러네, 넥스트가 안 보인다. 그러네, 나 뭔가 했어 나 지금. 넥스트가 안 보이는 거가 뭔 뜻인가 했어. 우와 우와.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할 거예요. 네, 고감도 플레이어 다 죽어요. 알겠어요, 다음 판에 이제 제대로 할게요. 감천이 고아 안녕하세요. 테트리오에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치, 진짜 자세히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면 있어요. 야, 옆에가 잘렸어. 안 보여. 네. 저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 한 번만 하면 이긴다. 안 넘어가죠. 자, 이제 제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20대 40이었죠, 원래. 맞나? 아, 10대 20이지, 참. 10대, 아닌데, 맞나? 제가 정상이 몇이었죠? 네. 20대 40 맞죠? 네. 맞나? 아니, 제가 정상이 몇이었어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아, 20대 40 맞죠? 네. 오케이. 정상이 기억이 안 났어. 10대 20이 아니야. 그러다 맞아 죽어요. 아, 뭐야. 제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 정상 모드로 가려고 했더니만. 아, 나 이거 죽을 거야. 난 정상 모드로 가려고 그랬어. 아, 나 정상 모드로 가려고. 정상 모드가 기억이 안 났단 말이야. 그치, 10대 20. 10대 20. 죄송해요. 네, 잘못했어요. 어쩌다 한 판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정상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빨리 죽고 빨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또 진심으로 하세요? 이거 안 끝나겠는데? 리그도 아닌데 그냥 빨리 끝내죠? 튕겼다, 이런.
그러니까. 하지만 유비분들의 아 테트리오라는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구나 하면서 들어오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나 이게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진심 모드로 하시는 거야? 신박하죠.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와, 아, 빨리 안 끝내요?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10대 20, 10대 20이었죠. 오케이, 10대 20, 10대 20. 10대 20. 이제 장난치면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실력 올려야 돼. 고스나리. 자, 시겜, 시겜 하죠. 시겜 해요. 예, 시겜 해요. 다들 시겜 하십시다. 시겜 안 해요? 다들 시겜 안 하시는데? 아 진짜 시겜이 뭐죠? 그러니까 아 진짜 아 20이 40이 원래 정상인 줄 알았어. 누구야 20대 40. 일단 설정은 고스나리가 있는데 만우절 냄새란 누구야? 아 젠장. 아니 고스나리보다 아니 스트리머보다 스트리머분들이 더 재밌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데? 예. 근데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데? 안 끝나는데 게임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진짜 진심, 진짜 진심, 진짜 진심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끝낼 생각을 안 하셔. 빨리 끝내요. 자, 한 분 더 끝나셨고, 두 분 또 끝나셨고. 그러니까 그냥 진심 모드가 아닌데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마무리하실 생각이 없으셔.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진심 모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대 10대 20 10대 20 10대 20 또 실수해가지고 20대 10으로 하지 말고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10대 20. 와 티스핀 나오고 막 난리 난다. 검은콩님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하지마요. 아 얘기하지마 진짜. 한 번에 설정하는 기능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20대 10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20대 40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 그러니까 착각해가지고 어느 분이에요 도대체. 제가 포장 아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티스핀이 나와. 근데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와. 네, 누구도 지금 양보하실 마음이 없으셔. 좋아. 아주 좋아요. 그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야, 고스나리에 대해서 이제 준성님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와. 우와,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에? Disable 이렇게 해보죠. 제스트리스처럼 블럭 나오는 건 안 막히면 보드 위에서 더도 안 좋아. 뭔 소리야 그건 또?